자, 넘어갑시다. 예. 안녕하세요. 어때요? 반갑습니다. 얼핏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는 이제 서울 사람 아닌데 이제 서울 올라온 거죠. 얼핏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얼마 안 되셨어요? 얼평은 언제 할 수 있는 건가요? 5년... 아, 얼핏 어떻게 하냐고 지금 묻다가. 네, 얼평도 저도 하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얼평 시간 끝났나요? 이뻐, 이뻐. 아, 비는 지금 뭐라는 거야, 씨. 아, 왜 욕을 하세요? 아니, 님 말고요. 아, 그래요? 왜 욕을 하세요? 마마보이님? 마마보이님? 마마보이님. 네. 여자 목소리가 나네. 와, 존나 여자 목소리 같은데 금방은? 님 돌아. 예, 말씀하세요. 시발년이 개 같은 새끼가 왜 강퇴하는 거야? 싸가지 없이. 넘어갑시다. 코로나 걸렸어요. 저 무서운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장님 야로나 걸리셨어요? 네네. 아, 언제요? 저 어제인가? 아, 어제. 그럼 집에서 지금 저 그거 하고 계시겠네요? 뭐요? 아, 그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단어가 안 떠오르네. 자가격리? 자가격리하고 계시겠네. 병원 가야 돼, 병원. 아. 저도 3일 걸렸거든요. 그 방장님 뭐 증상이 어때요, 지금? 하루치인데? 저 목 아프고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이강이 없다. 조금. 목이 아파요? 근데 공통 증상인 것 같네. 야, 이 저기 그게 아니 말을 너무 끊는다 그런 게 본인이 너무 쥐새끼처럼 얘기하시는데. 코트님 지금 싸우지 마세요, 님들아. 아예 저도 싸울 마음 없어요. 근데 뭐 말 끊는다 그러니까 재수 없잖아요. 예. 아니, 싸우지 마. 핸드폰 번호. 조금 족발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저 핸드폰 번호 이런 거 올리지 마세요. 개인 정보인데 이런 거 왜 올리세요? 저희 이미 다 올렸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저희 다 서로 얼굴 까가지고. 아, 그래요? 서로 뭐 지인분들이세요? 아니요. 아, 다 인증 한 번씩 해가지고 서로. 저희 다 잘생겼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도 코로나인데 저 집에서 이렇게 자가격리 하시느라 아주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쵸. 이 10명 방이 되게 너무 조용한데요? 근데 코로나 걸렸는데 토크는 할 정도면 멀쩡한 거죠. 갑자기 인천 나을님 들어오시고 나서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네. 네, 갑자기 방에 좀 고정돼가지고. 아, 왜 또 이렇게 왜 또 이렇게 돼지 냄새가 나는데 인천 나을님 좀 나가주시면 안 돼요? 뭔가 자꾸 그 진행하려고 하시는데 정말 진행이 루즈하고 재미가 없어. 돼지 냄새는 본인 허벅다리에서 난 냄새 같고요. 예. 내 랜선으로 냄새가 퍼지지도 않는데 혼자서 개 지랄 발광이세요. 미치광이 마냥. 갑자기 논리적인 척하면서 그 위치 있는 척하지 마시고요. 뭔 척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느끼시는 거겠죠. 왜 저한테 그러니까 자격지심 느끼세요? 어디서 되게 화난 돼지 냄새가 나는. 아, 님들랑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시고. 네네네. 사이좋게 지내야죠, 나한테. 그래요. 아, 왜 이렇게 자꾸 시비 거세요, 저한테. 저 방송한다고 이렇게 다들 이지매 하시는 거예요? 전 방송인이에요? 네네. 나름 님. 님이 방송하세요? 예, 방송하고 있는데 왜요? 누군데요? 네네, 지금까지 뭐했노? 뭐야? 아이씨. 야, 저 씨발 저 녹음본 새끼 진짜 녹음본이라 이거 대답을 안 해. 진짜 진짜 이 방에서 인천님 입담이 제일 재미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예. 들어오자마자 분위기 갑분싸 바로 왔거든요. 아니, 저 들어오자마자 썩은 족발 냄새 난다고 저 공격하신 분이 님이잖아요. 본인 허벅다리에서 난 냄새인지도 모르고. 아니, 왜 피해 망상 가지세요? 아니, 본인의 고관에서 나는 냄새잖아요. 한 적 없고요. 아, 본인 그렇게 얘기해놓고 벌써 그 말 까먹으시면 어떡합니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 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까 저부터 저 계속 그렇게 조리돌림 해주셔놓고 오자마자. 네. 피해 망상이 심하시네요. 무슨 피해 망상? 아니, 무슨 소리세요? 집을 치우세요, 그러면은. 족발 처먹고 그냥 밖에다 내팽개치지 말고. 아, 진짜 재미없다. 아, 지가 먼저 공격해놓고 갑자기 나한테 재미없대. 당연히 재미없겠죠, 님 공격하는 거니까. 아, 진짜 1도 재미없다. 힘들어, 싸우지 마세요, 진짜. 예예예. 예, 예. 근데 방장님 제일 즐기시는 거 같은데, 이 싸움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요. 빨리 완쾌하시길 바랄게요, 진짜. 네, 솔직히 아이고. 근데 물고 뜯고 싸우니까 재밌긴 함. 아, 저는 이제 평화주의자여가지고. 아, 저도 평화주의자예요. 네네, 평화주의자. 네네, 근데 저한테 너무 시비 건 사람들 많아가지고 좀 힘드네요. 왜 이렇게 저한테 시비를 다들 거실까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아무래도 출신이. 와가지고 그 진행하려고 하셨는데. 제가 무슨 진행을 했어요? 저 질문밖에 안 했는데. 저 인철 나원님. 예예. 그 유튜브 쳐보니까 안마방이 뭐예요? 아, 또 시작됐다. 마방? 저기 마방? 죄송한데 인천나을을 유튜브에 친 게 아니라 노래하는 코트를 네. 쳤겠죠. 왜 모르는 네. 척 하세요, 역겹게. 님 소리 끌게요. 자, 어그로는 이제 어그로는 제가 바로 차단하겠습니다. 예. 사이좋게. 네네네네. 또 가불기 치고 또 치트키스네. 사이좋게 지내시고. 알겠습니다. 나한테 왜 말 안 하세요, 갑자기? 아니 저 사람 아니 제가 뭘 어땠는데 아 제가 방에 등장해갖고 방장님한테 그 코로나 걸리니까 어떠냐고 물어본 것밖에 더 있었습니까? 방장님. 네네. 이건 방장님의 어떤 그 현안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제가 뭐 와가지고 남들한테 뭐 시비 걸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 이제 시비 건 사람들을. 아니, 방장님한테 뭐라 하세요. 내가 뭘 뭐라 그랬어요? 우리 방장 아픈 사람이에요. 아, 여러 명이서 이렇게 공격하는 거 너무 이제 부족스럽네. 아,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방장 환자라고요. 지금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코로나 걸렸다고 방 탔는데. 네네네. 방장 이때까지 방 관리 잘 해왔는데 왜 그러세요? 네. 코로나 걸리면 당연히 아프겠지. 그러니까 마침 지금이라는 네, 따뜻한 위로의 그 목발 부탁합니다. 뭘 자꾸 코치코치 캐물어봐요. 네, 님들아. 사이좋게 지내시고. 저는 이제, 같은 토크 방에 있으면 가족이라 생각하거든요. 아, 가족이, 가족방에. 네, 네. 그, 저기요, 그, 카드님, 그, 새로 들어온 사람만. 아, 족같다. 아. 조용한 방, 욕금지. 특보랑 일기 되게 많아가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어서와. 네, 안녕하세요. 어, 몇 살이야? 왜 반말이세요? 인철나올님. 아, 이제 왜 반말이세요? 여기 반말방이야. 제가 한 번만 말씀 반말방이라고 안 나왔는데요. 저 소리 끌게요. 네. 저기 반말하지 마세요. 반말방도 아닌데. 예. 어, 방이 좀 조용하네. 네. 예. 아, 이제 존댓말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토크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토크온 언어 구사 능력 떨어지는 놈들 왜 맨날 인철나올림이라고 함?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야? 무슨 소리지? 아, 제가 애 키우시나 봐요. 아, 예, 제 애기예요. 제 아기예요. 나음 당했어요, 이 친구. 예. 또 약간 아니 방장이건 뭐건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저기 네. 저는 이제 저기 대화할 때 저기 안 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방장이 소리 킬게요 다시. 죄송합니다. 아, 저 네이버님 좀 처리 좀 해주세요, 제발. 네이버님이요? 네, 술 많이 드셨는데. 아, 지금 이 방에 맨 밑에 계신 분이요? 아, 네, 네, 네. 제가 그럼 잠깐 좀 저분 이제 주치 감명 좀 해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네이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술 드셨어요? 술 안 먹고 술방에 오셨나요?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인사불성 되신 것 같은데? 네이버님. 아, 스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노노. 아니, 저 소리 안 내고 있는데? 너 콧바람 소리를 내 자꾸. 그거 아니라고요. 아, 일단 진 느낌에서 왔어. 무시하시고 얘기했어요. 네이버님 술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어, 어떤 면에서요? 일단 혀가 너무 꼬이고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대화에 그게 없어요. 완전히 본인이 말하는 그런 대화 주제가 있나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시비 걸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인천나올림. 예예. 혹시 코트예요? 네네. 진짜요? 네네. 사랑해요. 아, 나락 하시고 왜 갑자기 저 꼭지 보여주시고 막 그런. 저 꼭지를 보인 것은 예. 제가 날아가고 날아가기 전날에 그랬던 거고요.
예, 일단 지금 어쨌건 지금 방송하면서 개같이 부활했으니까 예, 예. 개같이 멸망했다 개같이 부활했으니까 너무 예, 시비 걸지 말아주세요. 아 그거 이외에 약간 콘텐츠적으로 뭐 있나요? 예 그냥 뭐 토큰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이랑 대화 나누고 있었어요. 유키즈 온더 블랑처럼 말이죠. 제가 당신보다 노래 잘할 것 같은데. 예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아 졌습니다. 아 저한테 졌다고요? 아니 전 님이랑 싸우고 싶은 뭐 싸 아, 우리가 싸웠나요? 아 저찌꺼리 하는 애새끼 범죄자랑 저는 아 범죄자랑 대화하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냥 나갈게요. 나가세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나간다면서 왜 아 나갔네. 나갔네. 아, 그 시비 건 사람들이 많지. 아 정말. 와 코트님이에요? 아, 아 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도 코트, 이 방은 욕은 안 하네요. 코트래. 아 욕 안 하는 참 욕 안 하는 거 정말 마음에 드네요. 코트가 욕 안 하는 방이에요. 제가 이제 토크온 하면서 욕을 참 많이 저도 해왔는데 아. 예 욕을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뭔가 그래도 사람이 이제 나이도 먹고 철드는 그런 느낌이 스스로 느껴지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욕을 한 번쯤은 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욕 안 하고는 대화를 닥쳐, 못 하겠어요. 닥쳐 이 씨발 새끼야! 아 씨발놈이 얘기하고 있는데 개새끼가 껴들고 지랄이야. X같은 게 이게 쥐약 처먹었네 씨발놈이. 아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방금 제가 방금까지 24시간 또 욕을 안 하고 있다가 아 정말 예 죄송합니다. 23시간 59분에 욕을 해버렸네요. 저 씨발남 때문에. 아이 개새끼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욕 안 하겠습니다. 다시 24시간 욕 안 하기 시작! 난 욕하네. 비웅신 돼지가. 코트님 옆에 에카젤스예요? 잠깐만 스님! 네? 님 콧바람 소리 마. 님 거 맞네요. 지금 게이지 올라가. 아니라고요. 이 씨발남이 목에 구멍 뚫렸나 이 병신이. 니한테 해서 올라가는 소리라니까?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바로 너라니까? 아니라고 너라고요 아니라고 니라고 아니 인천나원님 네네 그 옆에 에카질소냐고요 뭐가요? 아 옆에 있는 이 물통이요? 네 에카질소 아 이거 저 물통이고 이거 저 4만원짜리 이거 텀블러예요 왜 이러세요? 아, 2리터짜린데 와 4만원 방송하면은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중돼지 새끼가 안심을 아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컨텐츠 중이라서. 방송 중이신가요? 아, 네네네. 제가 지금 저도 별풍선 쏘면 그 2리터 한 번에 먹을 수 있나요? 물? 아... 안 쉬고? 존나 재미신데요? 재미 존나 없어요. 네네네. 일단은 일단 저 이제 지금부터 욕 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스님, 죄송한데 진짜 네네. 그 마이크를 코에서 좀 떨어뜨리세요. 아직도 안다고요? 그래요. 이 새끼야 먹고도 말이. 턱 밑에 있다고 마이크 씨발 병신 같은 새끼. 턱 밑에 있으면 네가 코를 입으로 숨쉬어 이 씨밥 씨보닥 새끼야. 이상한 새끼네 저거. 나 아니라고. 아니 너한테서 헬브레스 나온다고 이 개 새끼야. 비용신아. 예. 아 씨발 또 다시 24시간 시작할게요. 시작. 코트님. 네네네. 제발 들려요? 네네. 마이크 그런가 못 참네. 숨소리 이 뭐야? 그 있잖아 그 코트 볼면 거기도 보면 돼요 좀 방금 뭔 소리예요? 토콘 TV 매너남님 토콘 네. TV? 토콘 TV 토콘 TV야? 아닌가요? 아니 제가 그런 천박한 곳에서 인터넷 방송인의 그 끝자락에서 할 것 같습니까? 아, 그런가요? 난 뭐 게스트 불러서 방송하잖아 뭐 아프리카 TV는 뭐 좋은 곳인가? 아프리카 TV도 사실상 그렇게 이미지가 모임인데 아니 스님 네네네. 저한테 아이, 지금 그만 싸워. 아, 왜 이렇게 싸워 되는 거야? 아, 너무 마상이네. 씨발람이. 죄송해요, 죄송해요. 예. 싸우지 마. 네 같은 새끼가 하는 플랫폼이라고? 무슨 아이, 아프리카가 뭐 저 인터넷 방송계 뭐 임펠 타운이야, 뭐야?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예. 근데 님도 그닥 재밌진 않아요. 아, 그래요. 인터넷 방송하면 물론 이미지가 좋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자숙하고 앞으로 사고 안 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저한테 시비 걸면 사고 칠 것 같단 말이야. 씨발 새끼들아. 개같은 새끼들아. 개버릇 새끼들아. 인간 쓰레기 새끼들아. 강퇴시켰잖아요. 아 그래요? 멘트 하십니까? 네네네.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니 강퇴시키고 사람 보고 참으라 하면 이게 멘탈 약하시는 거. 이제 매너남님.
아, 예, 말씀. 뭘 이렇게 자꾸 따쥐 새끼 마냥 그렇게 막 저 조용히 설치르세요? 이미 멘탈 약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멘탈 세면 아, 이해를 해. 근데 욕을 하잖아요. 아, 이 새끼도 술 처먹었나 보다. 소리가 이상한데? 메로남 님은 나이가 좀 많으세요. 어, 많아. 아, 그래요? 나이가 어떻게 되신대요, 형님? 아, 궁금해요? 예, 예. 난 전화 한번 해요. 전화로 이만 가고 전화 얘기합시다. 전번 까봐. 어떻게 생각해? 아니, 저랑 전화번호를 교환하자고요? 인천나물 님, 이미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언제 대단하다고 제가 뭐 여기서 인세를 부렸습니까? 뭐 했습니까? 아, 님 여기서 막 싸우려고 그냥 사람들하고 왜 그래? 아니 그럼 나 먼저 현시비로 걸었으니까 싸운 거죠. 난 님이 대단한 사람 생각 안 들어. 아, 너 내가 대단하다고 여기서 유세 부린 적 없어요. 아, 유세 부렸잖아. 왜? 뭐라고요? 싸워. 유세 부렸잖아요. 어깨 올라가면서. 아니 내가 뭐 언제? 한만큼 나가고. 이거 내 번호야. 일로 지금 전화해. 아니 번호, 아 이제 핸드폰 번호 왜 보내세요? 아, 님하고 나 전화 얘기하면 하고 싶어. 아 근데 님이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 좀 궁금해. 아, 전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자꾸. 아니, 근데 왜, 아, 왜 이러세요? 인천나물님. 그러니까 왜 싸우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다. 어? 아니, 내가 이사. 아니, 먼저 시비를 거니까 그건 당연히 나, 아이, 저도 사람이니까. 시비를 걸면 무시하면 되잖아. 왜 그런 걸 받아줘. 아니, 무시하는 것도 한두 번이 저 없으면은. 아이고. 알았어요, 저 조용히 있을게요. 아, 말을 못하게 하네. 멘탈 약하네, 우리 인천나물님. 뭐 말을 못하시네 인천나물님. 아니 억울하잖아요. 저 사람이 네. 자꾸 내가 무슨 뭐 가해자인 것처럼 아니, 얘기하니까. 아니 형이 비코방이면 그냥 바로 강퇴하면. 인천나물님 방송 잠깐 봤어. 예예. 어? 멘탈 진짜 약해. 약한 이유가 사람들이 인천나물 욕을 하잖아. 그럼 이분은 똑같이 욕을 해. 욕을 하면 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이미 멘탈이 나간 거야. 아. 지금 결력 없는 흔들지죠. 아 맞는 얘기 틀만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규제 달라. 죄송한데 뭐 공항 도둑이세요? 그런 마인드야.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 나이 근데 40대세요 형님? 40대 아닙니다. 아 그럼 도둑이 되지. 그럼 30대면 나랑 비슷비슷하겠네. 그쵸 그쵸. 아니 전화님 몇 년생이세요? 몇 년생이신데요? 궁금해요? 궁금 전화 한번 줘요. 전화 얘기 드릴게. 아, 싫어 이 씨발라마. 비영신 같은 새끼야. 싫다고 이 개자식아. 딱딱이 개새끼야. 번호를 주고 지랄이네. 미친 야. 새끼가 이거 개도라이 새끼인가. 야, 와서... 아 그래도 네 나이 많다 그래가지고 대우해주려고 그랬더니 개새끼야. 뭐 40대도 아닌데 뭘 그렇게 뭐 형님인 것처럼 이렇게. 인천나물님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안타까워 우리 자기가 대단한 생각을 해. 아 근데 이 새끼 목소리 진짜 적응 안 되네. 목소리가 좀 뭐하는 새끼야. 하다, 좀. 아, 나는 대놓고 딱 내 번호 까는 스타일이야 나는. 뭐라는 거야. 근데 번호 까면 번호 팔아주면 되지. 뭐라도 안 들려. 알겠어 당근마켓에 올릴게요. 당근마켓에서 허위 매물로 올릴게요. 태도 너무 너무 매너도 없고.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할 줄 아는 게 그런 거밖에 없죠. 매너 아니 번호를 까니까 나한테. 당근마켓에 번호 올리고. 욕도 죽도 못해. 멘탈도 약해. 자신감도 없어. 아 이 사람이 지금 나랑 제일 싸우고 싶은 사람이 이 사람인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자신감도 없으면서 뭔 방송을 한다 그래. 아니 방장님 아니, 죄송한데 이거 좀 중재 좀 해줄. 저 새끼 미친 새끼인데요. 아니 미친놈이 존나 계속 끝까지 저러네. 아 그만하자고요 니마. 네, 합시다. 근데 이만 말해요? 그래요. 사냥개 새끼만 뭐 도베르만인가 싶어 본 적도. 네. 예. 이상한 새끼네 저거. 사냥개도 아니고 무섭네. 예. 아 그래도 아 제가 이 방에서 욕을 너무 많이 한 거네. 그러니까 제가 뭐 약간 좀 싸움의 씨앗인 것 같고. 전 요즘 제가 요즘 고민이 뭐냐면은 나만 들어가면 방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방이 이렇게 개 난장판이 되더라고요. 그럼 좀 좋은 주제로 님이 좀 짜봐요. 아니 내가 뭐 이 방에서 무슨 그 저기도 아니고 대화에 끼려고 들어온 건데. 그렇지. 좀 그렇잖아요. 예. 좀 시비들 좀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메러나님 몇 살이신데요? 저 나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몇 살이요? 궁금해요? 예. 아 또 저질한다. 전문은 까고 나이는 못 까고. 아, 나이가 몇 살인데요? 얼마나 진짜로. 얼마나 꼬였으면 자기 번호를 자꾸 깔라 그러지? 진짜 궁금하시면 난 전화 한번 줘요. 전화로 얘기해드릴게 확실하게. 그러면은 매너남님 그냥 이 자리에서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본인 입으로 얘기하세요. 공개할게 내 번호. 그러면은 아.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저 책임 안 집니다. 5천명 넘게 보고 있거든요. 본인이 까시는 거예요? 아니 저런 병신은 지번호하고 지네 애미 번호를 까야 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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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이거 좀 패드립은 좀 선 넘으신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이승 저래. 예, 아이 이거는 좀 아니다. 두 사람 부모 없어 그래. 아, 님도 그러지 마세요. 맨노남님 자기 부모 욕을 하는데. 아니,
본인도 지금 저랑 똑같은 다를 게 없잖아요. 본인도 지금 패드립 먹으니까 바로 패드립으로 응수하잖아요. 멘탈 약하시네. 멘탈 존나 약하시네. 패드립 먹었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바로 에미리스 발언을 치는 거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난 부모 욕을 한 게 아니고요. 말 더듬으셨고요? 멘탈 흔들렸고요? 난 저분이 아이 멘탈 너무 약하시다. 자기 부모님 욕을 하니까 얘기하는 거야. 자기 살아계신 부모님 욕을 하니까. 예 알겠어요. 아 번호 까지 마요. 번호 왜 자꾸 까요? 아 번호 올리지 말라니까요. 저. 아 저분 좀 그러시네. 아니 여러분 내 나이 궁금하면 전화 아니 아니 진짜 그러지 마요. 님 이거 감당 안 되실 텐데. 괜찮아요. 아 번호 올리면 안 돼요 진짜로. 참고로 난 여자들이 전화하면 더 좋아요. 아니 아 진짜 존나 심하네. 전화 걸지도 전화 한번 줘. 난 남자답게 전화를 이렇게만 하게. 안 되겠다. 저 진짜 저분 그 공용 화장실 거기 문 옆에다가 제가 저분 아, 번호 쓸게요. 저 예. 근데 전화사 안 오고 싶어 나한테. 근데 약간 많이 외로우신가 봐요. 아이 뭐 이렇게 뭐 있어. 외로우니까 본인 번호를 어떻게든지 팔아가지고 여자한테 한 명이라도 한 명만 걸려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니까 예. 저기 맨 위에 계신 분 여성분 네, 전화 왔다. 네. 혹시 저분한테 전화 거실 의향 있으세요? 아니요. 진짜 싫죠? 아, 네. 예 진짜 싫대요 매너남님. 여자분이 진짜 싫대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방금 번호 조회를 해봤는데요 이 병신 변태 새끼 2022년 2월 17일 날에 님이 어떻게 조회해요? 오후 11시경 예. 땡땡 오피스텔 2040 네 전화하신 분이요? 네. 뭐야 이거 전화번호 전화 받고 있네 전화 아이고 와 진짜 전화를 하네 야 이 사람 자기 전화 갖고 자기가 끊어버리는데 와, 이거 가지고 만약에 저한테 고소하시고 뭐 저한테 제가 번호 팔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분명히 방송 중이랑 고지했고요 본인이 번호 판 거예요 매너남님 큰일 나셨어요 진짜. 근데 지금 이분이 난 전화 왔어요. 근데 전화를 자꾸 끊어버리네. 전화하니까 계속. 아 당연히 끊겠죠. 존나 외로운가 보네. 뭔 얘기를 해요. 아니 매너남님 왜 이렇게 그 대인관계가 이렇게 전혀 전무하시다고 해가지고 본인 번호 이렇게 팔아가지고 하는 거는 본인한테 별로 도움 안 돼요. 친구를 사귀시든지 뭐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아 진짜 너무 좀 안타깝다. 전화 받고 계시나 보네. 어우 전화 많이 오는데. 와 저걸로. 네 전화하신 분 말씀하세요. 와. 아 네네네 말씀하세요. 네. 와 저분 유튜브 괜찮은 정우진네 진짜 싫다. 와. 네, 말씀하세요. 와 괜찮은 정우진다. 네네. 좀 무섭다. 너무 비호감인데 저분. 아니 얼마나 외로우면은 자기 번호를 팔 정도야. 병신 신혼 첫날 밤 남편한테 네? 나쁘고 이혼당한 기집애 자식 새끼라 그런가? 네 말씀해 보세요. 아 근데 전화한 목적이 뭡니까? 목적을 왜? 아니야 아니야. 님하고 아니, 일단 전화 끊지 말고 님하고 전화 이제 얘기하시면 돼요. 스피커폰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스피커폰 뭡니까? 매너남님. 그다음에 또 아 빌런이네 저것도. 공항 도둑 아니야 저거? 저러기도 쉽지 않은데. 에이 좀 마음 아프네. 아직 저 통과 아직 제 얘기 끝나지가 않았어요. 님 전화를 걸었잖아요. 그쵸? 저분들 내리고 멤버 몇몇 분들 올려서 얘기하죠. 예 좀 물갈이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쵸?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화는 요건이 뭐고 어떤 아니, 저분들 찐 저분 찐이야. 네. 저분 내리고 다른 분들 올려서 얘기하는 게 나요. 누군지 몰라요. 난 그 한 고민님. 네. 번호 좀 주세요. 님하고 나하고 지금 얘기 중이야. 전화요? 아, 제 번호, 아, 저기 본인 번호 좀 저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아, 나 시동 걸었노, 돼지. 먼저 주시면 안 될까요? 아, 몇 살이세요? 하도 프로필은 33이요? 아, 딱이네, 딱. 아, 아니요. 번호 안 받겠습니다. 네. 네. 호트님 어린 사람 좋아하죠? 아니, 아니야, 그건 아니고. 나는 제가 호트님 몇 살이시죠? 아, 전 36입니다. 아, 근데 나이가 좀 이제 있는 편인데 우리 둘 다. 그쪽은 왜 토크 하세요? 저 심심해서요. 아 남자친구분 없으세요? 지금은 없어요. 아 그 얼굴 한번 봐도 될까요? 카톡 프사? 아 알겠습니다. 갈 거잖아요. 네? 아니 안 갈게요. 안 팔아요 저분. 고민님. 네.
그럼 지금 하시는 일 어떻게 되세요? 저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백수시고? 네. 시간이 많이 나시는구나. 네. 키 몇이에요? 154요. 아, 네. 154. 네, 저기 인천나을님 통화 다 끝났습니다. 아, 근데 이 사람도 내가 얘기를 해봤어요. 통화로. 인천나을님. 근데 시청자분들도 님한테 별로 통화하고 싶지 않나봐요. 웬만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장난전화로 님 폰 매미폰 만들거든요? 근데 진짜 시청자들도 싫나봐. 네, 전화하신 분 말씀하세요. 진짜 끝까지 아, 저분은 찡인데? 저 새끼 지금 거짓말 치는 거야. 뭐야 이 사람은? 네? 뭐야? 네. 네. 아, 이 방 나가야겠다. 네.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하지? 하이님 하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이. 네, 안녕하세요. 신님 하이. 안녕하세요. 하이. 다들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와? 네, 저 ISTJ요. ISTJ. 아, S네? 아니, 뭐 어떤 거죠, 그게? 네? 나 ST네. 아이고야. 좋은 게 아닌가 봐요? S는 약간 잘 안 맞거든요. 아, ESTJ네. IS가 아니라 ESTJ예요. 뭐 이든 아이든 간에 ST가 나쁜 거예요. 아, S는 어떤 성향이에요? S는 약간 현실주의적이에요. 아, 본인은 그럼 초현실주의예요? 본인이요. 반갑습니다. 저 아이는 아니, 현실적인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저거 딱 봐도 코트 성대모사하고 있는 건데. 어? 현실적인 게 나쁜 건 아닌 거 같은데. 왜 광태 씨발 진짜. 나쁜 게 어딨어? 맞아, MBTI가 나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도. 안녕하세요. 인천나을님 안녕하세요. 노래 흥얼거리는 거 좀 듣고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MR 틀고 부르는 거보다 이렇게 흥얼거리는 거에서 그 사람의 안녕하세요. 오, 이 빅뱅 노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오. 멀어지는 그 뒷모습 속에 바라보다 작은 점이 되어 사라진다. 시간이 지나면 또 무뎌질까. 인천날씨가 노래 잘하시네. 네 생각이 나. If you 아직 너무 늦지 않았다면 If you 우린 너무 늦지 않았다면. 방장님, 무슨 노래인가요? 이게 그 빅뱅의 If You라는 노래, If라는 노래인데요. 네네. 방장님이 너무 좀 밋밋하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대는 어떤가요? 이렇게 좀 힘있게 불러야 되는데, 뭐 동요 부르는 것 마냥 부르시네. 혹시 코트님이신가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제 코트님 진짜 개팬이에요. 아, 개팬이시구나. 계세요? 아, 네, 그입니다. 아, 예예예. 네, 반갑습니다. 진짜 코트예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야, 혹시나 해서 검색했는데 진짜네. 진짜? 아니, 코트님 저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방송 봤거든요. 지금 몇 살이세요, 그러면은? 아, 저 지금 20살입니다. 이야, 방송 오래 보셨네. 인천널님. 아, 맞네. 아니, 닉네임 보고 코트님인가? 아, 짭이겠지 했는데. 아, 그랬구나. 방장님. 네. If You 이 노래는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코트님 한번 보여주시죠, 그럼. 코트님 근데 지금 생방 중이세요? 방송 들어가고 싶어. 난 그런 너를 두고도 사랑이 온지 몰랐어. 너 떠나가는 순간도
사랑했는지 몰랐어. 가슴 아픔이 너 때문이란 걸 이제야 알았어. 사랑이 너무 늦어서 미안해. 저보다 이렇게 달달하게 부르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아, 코트님 팬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결혼해주세요. 결혼이요? 죄송해요. 아, 예. 몇 살이세요? 윤동등 씨. 네? 결혼 말고 비서는 어떠세요? 아, 그만하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아. 예. 코트님 혹시 지금 생방 중이세요? 아, 예, 맞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코트님 방송국. 아, 진짜. 시청자분들. 어, 이 방 되게 순수하다. 나 이런 방 처음 들어와가지고 되게 좀 그렇다, 민망하다. 저, 원래 저 들어가면 이제 바로 그냥 쌍욕부터 받고 시작하는데 어, 이 방 굉장히 좀 힐링되는 방이네. 저도 근데, 한때 코트 팬이었어요. 맞아요, 지금은 저도요. 아니지만 근데 그 지금 아니란 얘기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절대로. 코트 방송 안 봐요. 근데 옛날에 많이 봤어요. 저도 옛날에 많이 봤어요. 예, 지금은 다 제 팬이 아니신 분들인데 그래도 님들이 잘 커져서 고맙네요. 아, 지금 방송 다시 하시는지 몰랐어요. 아, 예예예. 예, 예. 복귀한 지 한 달 좀 넘었습니다. 아, 예. 아. 개같이 날아갔다 개같이 부활했어요. 예, 아, 다행이네요. 제가 다시 봐드릴게요, 코트님. 그러니까. 아, 봐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 표현이 굉장히 좀 저급하고 역겹네요. 코트님. 예, 님 안 봐도 볼 사람 많으니까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예. 제가 코트님한테 반했던 저기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약간 네. 뭐 이렇게 좀 끙끙 앓으세요? 아, 조금 슬픈 일이 있으시대요 집에. 아, 슬픈 일 있으세요? 네, 그래가지고 좀 보듬보듬 해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아, 왜 무슨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코로나 확진 걸린 게 되게 그건가요? 아, 코로나 확진 걸리셨어요? 네, 아니 근데 저 이제 한 7년 전인가? 네. 이제 코트님 7 years ago. 아빌릴. 아, 별로 안 듣고 싶어요. 죄송한데 그 사연이. 근데 허공님 굉장히 좀 노잼일 것 같아서. 예. 아니 아빌리 아케트라이브. 아니 허공님 그 죄송한데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어, 여자 아니에요. 아, 네, 성별 구분이 안 가가지고. 아니 근데 제가 코트님 그 뭐지? 알겠어요, 그만하세요. 아빌리 바킨플라이. 아니 그만하시라고요. 아니 아빌리 바킨플라이 그 부르시는 거 들으면서. 네. 옥상에서 떨어지면서 불러오세요 그럼. 아니 옥상에서 떨어지면서 그 노래를 어떻게 불러요? 네. 아, 그때 코트님 개 잘 생겼었는데 솔직히 그 이별 택시. 아니, 아, 이별 그 택시요. 전... 아니요, 근데 네. 아빌리 아킨플라 부를 때가. 아, 허공님 지금 코트님 노래 부르실 거거든요. 알았어요. 근데 이별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김현우 선생님의 노래이기 때문에 흥얼흥얼 부른다기보다는 약간 좀 발성으로 불러야 돼요. 네, 알아요. 본인 한번 어디로 가야죠? 한번 이 부분 한번 불러보실래요? 아, 제가요? 네네. 저는 음치 박치. 아, 같이 하시죠. 하는데. 한번 불러봐 주세요. 아, 저 진짜 못해요. 아, 약간 잘했잖아요, 이프요. 아, 노래 잘했잖아. 아, 진짜 못하겠어요. 코트님 앞이라서 너무 떨려요. 야, 내가 할래 그럼. 예, 하세요. 네, 하세요. 어디로 가야죠, 거기부터? 가야죠. 아니죠. 그렇지, 이제 코트님이 해줘야지. 어디로 가야죠, 아저씨. 우는 손님이 귀찮을 텐데 달리면 사람을 잊나요? 이런 거죠. 강약이 아, 참 중요하다. 남성이었구나. 아, 예. 그럼 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 진짜 여기 오고 싶네. 저 진짜 놀랄게요. 아, 근데 여기 방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네요. 아, 그러니까요. 나도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처음이라서. 이게 약간 그 사막의 오아시스들이 다 착하네. 딴방 가자. 아니요, 제 덕입니다. 저보고 아. 트젠이라고. 아니, 지랄하지 마시고요. 맨날 다 보고 방장이 트젠이라고. 이렇게 해맑고 어? 꽃다운 소녀이기 삼십님. 때문에 이 방 전체가 삼십님? 시발. 아, 삼십님이야? 이거 닉네임 뭐야? 이거 심심이요. 심심, 죄송합니다. 제가 노안이어가지고. 심심님. 네네네. 몇 살이세요? 저 20살이요. 오. 오. 방장님은요? 23이요. 오. 두 분 다 출중할게요. 와, 근데 진짜 아, 네. 그 아, 23살, 20살 보니까 영광이에요. 귀엽네요. 어떡해. 아. 네. 나 오늘 일기 쓸 거야.
그 제가 코코온 코트님 보고 시작한 거여가지고. 아, 왜 이렇게 아기 구렁텅이까지 오게 되셨어요? 저는 인터넷 방송이라는 거를 코트님 덕에 알게 됐어요. 아, 그랬어요? 네. 아, 정말 잘 커져. 댕동딩 씨. 잘 커져서 네. 고마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아셨죠? 아니, 진짜예요. 레알. 그 저기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제가 뭐 여러분들이 이제 보다 안 보다 하게 되는 그런 방송이 돼버렸는데 나중엔 제가 여러분들 꼭 예, 보면서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할게요.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코트씨. 아니, 안 궁금해도 돼요. 아니, 궁금할래요, 그냥. 뭔데요? 그 제가 코트님 방송 그 생방송 자주 보는데 제가 아프리카 팬이어서. 네네. 근데 왜 님은 이제 팬챗으로 안 돌려요? 아, 건빵들이랑 이렇게 다 같이 어우러지는 이 방송. 저는 네네. 그런 걸 원해요. 아, 진짜요? 그렇죠. 팬챗을 왜 합니까? 그거 자체가 언론 탄압 아니겠어요? 근데 웬만한 BJ들이 이제 논란 터지면 거의 다 그러잖아요. 아, 저는 그냥 제 온몸으로 그냥 받아내겠다라는 마인드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개새끼야. 예, 바로 그러면 지금부터 팬챗을 돌릴게요. 예. 아니, 그건 아니죠. 건빵 씹새끼들아, 채팅 치지 마, 개 버러지 새끼들아. 됐죠? 예. 아, 제가 나쁜 사람 됐잖아요, 이러면. 네네. 팬들만 채팅 쳐. 사람 맞잖아요. 어, 근데 진짜 인천 근데 그 코트님. 네네. 저는 이미 팬 돼 있기 때문에 채팅을 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요. 아무튼 저기 뭐 다들 저 건강 유행하시고. 아프리카 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풍선 쏘시면 돼요. 아. 돈 없어요? 아니면 이제 그 광고 보셔가지고 애드벌룬. 예. 애드벌룬 아~ 모으세요. 그럴 저기는 없잖아요. 예, 아프리카는 그럴... 잘 안 봐갖고. 아, 판다 TV 보세요? 아, 트위치 네? 보겠죠. 요즘 젊은이들이 다 트위치로 가고 있는 이런 기현상이 있어가지고 아프리카 TV가 지금 정체기예요 지금. 기현상이죠? 아, 근데 인천 나얼님. 네네. 이제 근데 이제 젊은 사람 중에 이제 성욕 불타오르는 사람들은 판다 TV 자주 보거든요. 판다 TV가 뭐예요? 이제 팝콘 TV 같은 약간 성인 플랫폼이요. 아, 그런 거는 사실 제 취향도 아닐 뿐더러 뭐 그 양반들 보면은 다 그냥 과거 화려하잖아요. 뭐 이렇게 좀 화류계 쪽에서 일했거나 아니면 이제 남자들은 이제 온몸에 문신해가지고 완전히 일단 전가 한 3번부터 시작하는 약간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철 나월님. 네네. 저 솔직히 한 7년 정도 팬인데.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네, 아니, 아니 본인 어떤 사연을 그렇게 자꾸. 근데 왜 자꾸 팬인 거야. 그만하세요. 사이팬으로 처벌 나. 근데 그 옛날에 아이빌릴 밖에서 막 그거 그게 진짜. 마리아 똑바로 하세요. 아 진짜 그때 너무 네, 그거 너무 아 안방에 네. 불 지르고 싶네. 팬으로 들었어가지고 한번 불러주시면 안 돼요? I believe I can fly. 아.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I think about it every night and day. Spread my wings and fly away. I believe 아. I can.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죄송해요 너무 좋아. 아 뭐 아, 더럽네요. 아 더러워요. 아, 왜 자꾸 그 저기 본인의 그 저 그거 보면서 자랐어요. 그거 보면서 자. 아니, 근데 잠깐만 방장님. 예. 아, 예. 댕동댕 씨. 아, 왜 자꾸 본인의 북채를 가지고. 아, 예. 제가 아까 허공님 안방에 불 지른다는데 왜 웃었어요? 왜요? 했잖아요. 아, 근데 솔직히 너무 듣기 좋아요. 어떻게요? 안방에 불 지른다는 게 듣기 좋았어? 근데 어떻게? 아니. 아, 나 허공님 개웃기네 진짜. 아니. 아, 저 그러고 자랐어요. 코트님이 그때 그거 부르시는 거. 방장님은 누구 닮았다는 얘기 많이 아, 들어요? 노래 존나 잘한다 이러면서 그때. 저 닮았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오케이 패스. 그러면은 심심이는 심심이님은요? 네? 휴발. 누구 닮았다는 얘기 많이? 어 글쎄요. 오은영 닮았잖아요. 아니 오은영 아니 오은영 선생님은 저기. 어린아이들 저기 가르치시는 분이잖아요. 예. 금쪽이. 예, 예, 예. 심심이 님도 허공님 금쪽이 키우고 있거든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바이. 네.
최초로 의기 없었다. 예. 반갑다는 반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름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아, 저요? 예. 안녕하십니까? 뭐 아, 저 인천 나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형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노래 한 곡 해 주세요. 제가 목소리랑 좀 닮았는데. 코트... 아, 저는 방에 여자가 있지 않은 이상은 예, 노래를 하지 않습니다. 씨발람이 강퇴하네.